사실 부버지는 연기도 타고난 재능이 있지만 진짜 재능은 분석이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1라운드를 딱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다 봤는데 이 팀 좀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리버풀입니다. 예. 여기 지금 리버풀 딱 올려놨는데 지금 리버풀이 원래 이제 개막하기 전에 뭐 영국 현지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와 더불어서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네. 강력한 우승 후보다 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풀람과의 개막 경기 딱 한 다음에 그러니까 결과도 이제 승격팀과 비겼지만 네. 사람들이 약간 이런 느낌 경기력이 우리가 막 우승 후보다운 막 그런 파괴라 왜냐하면 또 상대적으로 맨시티가 이제 홀란드 앞세워가지고 막 부셔버리니까 상대를 네. 조금 이거 이런데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가 첫 경기 때부터 또 다쳤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딱 처음 부상 당했을 때 햄스트링이겠다 싶었는데 햄스트링은 원래 기본적으로 3주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티아고는 좀 심하게 이제 다쳐가지고 6주간이나 결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영국 현지 언론들에서도 야 이거 티아고 믿고 가는 거 맞는 거야?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앙? 예. 6주 얘기를 했는데 티아고 알칸타라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복귀 날짜를 봤더니 9월 18일로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8라운드 첼시 경기인데 그 날짜가 이 정도 만약에 6주 정도 쉬고 나오면은 바로 선발 나오기는 어렵죠. 예. 그럼 사실상 만약에 8라운드 첼시 경기까지도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7경기를 티아고 알칸타라 없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경기들이 또 까다롭죠. 그렇죠. 일단 예. 뭐 주말에는 팰리스 경기인데 네, 팰리스도 뭐 중원이 굉장히 단단한 팀이고 아스날도 그래서 고전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예. 이제 3라운드 맨유, 본머스, 예. 뉴캐슬, 에버튼은 이제 머즈사이드업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그리고 이제 9월 18일 현지 예. 시간으로 첼시와 경기가 됩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맨유하고 에버튼이 지금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라이벌전은 또 다르잖아요. 양상 자체가 다르고 그렇죠. 뉴캐슬은 뭐 이번 시즌 정말 잘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우승 경쟁의 맨시티와 리버풀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면 약간 우승 판도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살짝 나오고 네.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토트넘이 개막 라운드에서는 맨시티와 토트넘이 두 팀이 잘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토트넘을 최대치 2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토트넘이 지금 2라운드에서 잘해서 높게 보는 것도 있지만 순위 경쟁을 해야 될 다른 팀들이 좀 주춤한 팀들이 있어서 2위로 보는 게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리버풀이란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리버풀이 도대체 어떻게 가면 되냐. 티아고 알칸타라 6주는 이미 떨어진 거고 진짜 리버풀 문제 없나? 리버풀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다시 우승 경합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분석을 오늘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당장은 티아고 알칸타라가 6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네. 허리 쪽이 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현재 많지가 않아요. 없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다 긁어모아도 한 4명? 네. 물론 뭐 큰 부상인 선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어쨌건 간에 지난 그 개막전에도 나비 케이타가 부상 후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챔벌린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고 또 커티스 존스까지 부상 후 빠졌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가 가세를 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서 현재 남은 선수가 중원에 딱 4명인 거거든요. 파비뉴, 예? 헨더슨, 하비 엘리엇. 아니면은 밀러. 제임스 밀러. 예, 딱 4명으로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 당장 굴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비 케이타나 이런 친구들은 뭐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엔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당장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여하튼 티아고 알칸타라가 주력의 이 멤버 구성에서 그렇죠. 빠져나갔기 때문에 6주는 예. 이건 이제 고민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게 까다롭다. 예,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그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지금 그가 뭐 디 애슬레틱이라든가 이런 언론들에서도 영입해야 된다 중앙 미드필더. 벨링엄만 보면 안 된다. 그 그러니까 다음 시즌 벨링엄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앙 보강을 안 했잖아요. 돈을 조금 이제 킵해놓은 예. 거지. 근데 이제 백업 미드필더들의 퀄리티도 일단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다 그 선수들도 상당수가 부상 후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의 부상은 상수라는 거죠.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디 애슬레틱에서 아예 티아고 알칸타라의 부상 이력들을 도표화해가지고 올렸는데요. 바이에른 미네 시절 때부터? 예. 9.3%밖에 출전 못했었어요. 바이에른 데뷔 시즌에.
그때 십자인대 파열돼가지고. 아, 첫 시즌 때? 예,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은 50%를 못 채우거나 거의 그냥 50%라고 보면 돼요, 평균. 53, 74, 40, 78, 57, 54.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는 반올림 해도 45. 예. 절반을 못 뛰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티아고 알칸트라의 부상은 상수다 보니까 여기 영입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했는데 영입이 뉴네스가 됐지 허리 쪽이 안 됐던 거죠. 예. 벨링엄에 대한 것도 있었겠지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지난 플럼전에서 그 지적들도 있었어요. 헨더슨이 더 이상 예전만한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헨더슨이 이쪽에서 역할을 못 보여주니까 원래 이제 예. 리버풀의 파괴력은 오른쪽에서 나오잖아요. 예. 여기 아놀드가 있고 살라가 있고 헨더슨이 있고 이 세 선수가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면서 여기서 파괴력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렇죠. 헨더가 브릿지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살라도 아놀드도 약간 뭔가 좀 맛이 끊기는 느낌. 지난 경기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이 전반전에 완전히 죽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엇을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그 헨더슨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헨더슨도 차라리 내려가니까 그래도 기본 그 패스도 뿌릴 줄 알고 하니까 차라리 낫더라고요. 차라리. 예, 훨씬 낫더라고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근데 문제는 여기 파비뉴가 있으니까 굳이 헨더슨이 내려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헨더슨의 조금 예전만한 기본성이 예, 떠진 부분들도 우려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 사실 이제 요 허리라고 하는 게 아까 이렇게 들어와서 사이드를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허리는 말 그대로 진짜 허리잖아요. 네. 그래서 수비도 좀 보호해야 되고 공격도 지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리버풀이 지금 공격이 이쪽에 피르미누가 나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나갔잖아요. 네. 누네스가 나와서 그나마 좀 살려줬는데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조타도 좀 부상인데 네. 공격도 뭔가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 네. 수비도 뭐 반다이크나 마티프가 당연히 좋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네. 조금 더 뭔가 안정감을 위해서 허리에서 더 버텨줘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이 허리에 이런 약간 우려점은 난 작지 않다. 네. 네. 그러면 헨더슨이 약간 폼이 떨어지고 티아고 알칸타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선 그나마 어떻게 하는 조합이 난 거예요? 4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쓸 수 있는 게 다 이번 주말에 예, 저는 일단은 헨더슨을 왼쪽에 배치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예. 그리고 엘리엇을 오른쪽에 배치해가지고 왜냐면 지난 경기 때 엘리엇이 측면으로 많이 빠져주면서 여기서의 공격들이 잘 됐었잖아요. 원래 하비 엘리엇은 윙도 가능한 친구니까 그래서 살아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있는 데다가 오른쪽은 왼쪽은 그나마 버텨주기만 해도 돼요. 패스만 뿌려주기만 해도 되고 실제 알칸타라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패스 뿌리는 거에 더 중점을 보기도 했었고요. 왼쪽은 왜냐면요 유네스도 왼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디아스도 왼쪽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로버트스는 아예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놀드는 중앙으로 접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미드필더 역할도 하고 하는 선수라면은 그래서 서로 간의 스위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여기서는 어차피 왼쪽은 그냥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이 둘 사이에서의 스위칭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 요거 좋네. 약간 뭐 신의 한수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헨더슨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롤. 그렇죠? 네. 헨더슨이 이제 이쪽에서 많이 돌았으니까 오른쪽에서 했는데 오른쪽이 좀 부진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내리면 파비뉴금이 있는데 왜 내리냐. 네. 그래서 약간 딜레마의 느낌이었는데 근데 하비 엘리엇이 좋지 않냐. 네. 그럼 공존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공존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헨더슨을 왼쪽으로 빼고 오른쪽에 여기 하비 엘리엇 놔라. 파비뉴를 놔 수 있지. 아, 이렇게 공존. 네. 나 어떤 뭐 밀러를 당장 선발을 쓰는 법. 근데 난 이제 밀러는 나이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건 헨더슨이 뭐 여기서 뭐 많은 걸 한다기보다는 헨더슨은 버텨만 주면 여기에 뉴네스가 이렇게 돌고 루이 디아스도 여기 돌고 로버트슨 직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헨더슨이 여기 결합하지 않아도 이 셋으로도 왼쪽은 공격이 된다. 다만 그래도 헨더슨이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은 오른발잡이잖아요. 그렇지. 오른발잡이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뿌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쪽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밀러를 넣어야죠. 차라리. 예. 근데 어쨌건 간에 일단은 여기서의 역할은 볼 공급과 그 지원 능력인 거니까요. 측면으로 빠져주는 역할은 아니니까. 아하. 예, 그러니까 충분히 평상시에 헨더슨을 생각하면 왼쪽에도 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비 케이타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쓰는 게 나아요? 아, 나비 케이타가 돌아왔을 때 클롭 감독은 대부분 티아고의 백업 역할은 케이타한테 시키긴 했거든요. 왜냐면 케이타가 그러니까 알칸타처럼
시야를 넓게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진이 되잖아요. 전진이 되면서 그래도 찔러주는 패스는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슈팅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케이타가 티아고의 백업 역할을 맡거나 아니면 커티스 존스가 이 자리에 많이 섰었거든요. 허전도 복귀를 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세우는 방안도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이게 아까도 했던 것처럼 뭐 팰리스 경기 아마 팰리스 경기가 정확하게는 그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일 거예요. 예. 좀 뒤늦게 이번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를 열릴 텐데 근데 그 경기 어떻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3라운드가 맨유란 말이야. 북서부 더비란 말이죠. 그럼 뭐 엄청난 라이벌 매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맨유가 개막 경기 뭐라고 하더라도 아까 했던 것처럼 라이벌 매치는 막 기세, 변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당장 3라운드 때는 커존하고 예를 들어 커존이 그때 들어올 수가 있나? 아마 그때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커존은. 제가 한번 커존 볼게요. 커존이 커티 존스가 8월 27일 못 들어와요. 못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나비케이타. 나비케이타 볼까요? 15일이면 아 돌아올 수는 있겠네. 아 돌아올 수는 있으면 자 그러면은 일단 맨유와의 3라운드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나비케이타. 그리고 여기 하비 엘리엇.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핸더슨을 일단 넣고 승부처에 엘리엇을 넣는 형태로 교체. 아 뭐 맨유니까 아무래도 그런 밸런스를 좀 생각하자면 이번에 또 맨유 홈입니다 3라운드가. 아 근데 이게 아까 했던 것처럼 6주 뒤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알칸타라는 그 이후에 계속 건강하게 뛸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지금 4명 갖고도 짜거나 아니면 복귀 선수 갖고도 짜는데 추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심각하겠다. 그렇죠. 시즌 약간 전체 약간 시한폭탄의 느낌이 있네. 안 그래도 리버풀의 최대 약점을 중원의 뎁스 문제로 지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요. 맞아 맞아. 예, 그랬는데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할 줄 몰랐죠. 그렇죠, 1라운드 때부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진짜 보강, 벨링엄 보강은 조금, 벨링엄이 안 되면은 그런 유형의 선수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나. 지금 남은 이적 시장 그 동안이라도? 애초에 벨링엄을 데려오려고 했던 건 이쪽에다 쓰려고 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벨링엄은 왜냐면 윙도 설 수 있고요. 다양한 역할을 설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는 선수기도 하고 벨링엄도 물론 뭐 박스형으로 위아래 오가는 것도 잘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핸더슨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벨링엄을 생각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그런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문제가 많이 약간 뭐 반복적으로 생기게 된다면 미드필더에 리버풀이 순위 싸움하는 데 있어서 고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지난 시즌에 리버풀 중원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많이 뛴 선수가 핸더슨이었어요. 핸더? 예. 3,800분 이상을 뛰었거든요, 혼자서. 예.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보조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많이 찼죠. 그렇죠. 지금 파비뉴도 이제 만으로 28. 지금 핸더슨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꽤 됐죠. 핸더슨이 30대가 만 32이네. 그다음에 뭐 제임스 밀러는 36살이에요. 제임스 밀러 지난번 교체 투입되는데 머리까지 좀 약간 바꿔서 그런지 저는 진짜 코치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86년생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나이가 있다는 것도 고민이네. 알칸타라도 30을 넘겼고요. 아 그렇지. 나비 케이타도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27이니까 물론 한참 나이긴 하는데 자 그래서 야 요거 진짜 허리 쪽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알칸타라가 지난 시즌에 그렇게 부상으로 많이 빠져서 44%밖에 출전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 시간 3위예요 중원 중에서. 그만큼 다른 중원들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든 클럽 감독의 축구는 경기장 전체의 전면적 압박인 게겐프레싱을 쓰기 그렇죠. 때문에 체력적 하중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요거 진짜 좀 고민이네. 저는 그냥 그거 이번에 한 명 영입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본다. 벨링엄은 어차피 영입해야 돼요. 왜 알칸타라 때문에라도 한 명 영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때 딱 개막 경기 도중에 딱 자꾸 쓰러진 거 보면서 야 요거 싸더라고. 아마 리오 팬들은 아마 싸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보강이 돼야 된다. 아니면 클럽 감독이 뭔가 수를 좀 찾아야 되겠다. 자 좋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맨시티와의 우승 경쟁 혹은 뭐 지금 토트넘, 아스날 뭐 이런 팀들과의 어떤 2위, 3위, 4위 싸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정리해 볼게요.